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인데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몇 가지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곳은 저 백두대간의 그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소백산맥, 소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봉우리 중에서 연화봉이라는 봉우리가 이제 이쪽 꼭대기 있는데 이쪽 마지막 끝에 봉우리가 정화봉이에요. 저희 절이 그래서 이제 정화봉 아래 삼태기로 둘러싼 좌청룡을 뱉고 남주작 북현무 명당자리 혈자리에 있는 정화사 해명선언입니다. 그리고 주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가 마음을 깨닫는 명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기공, 그리고 또 일반 신도들이 되게 뭐 궁금해 하잖아요. 많이 금년에 신수가 어떨까, 뭐 애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어느 날 해야지 좋을까, 뭐 등등 해갖고 이렇게 운세를 보는 그런 철학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상근기는 명상, 중근기는 기공, 또 철학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죠. 그 세 가지를 위주로 하고 또 일반 신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축원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불공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또 제도 지내고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하는 걸 다 해요. 그러나 중심은 이렇게 명상 기공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을 지도하는 그런 종단이고 그런 절이에요. 그래서 우주불교 법안 명상종 총본산 정화사 해명선언 이렇게 약칭 우주불교 해명선언이에요. 방금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 이제 사홍서를 올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책 중에서 큰 책 보시면은 그 천수경 책 뒤쪽에 있어요. 94쪽 보시면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마음속으로 따라서 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가지 커다란 서원을 말해요. 사홍서원. 중생을 다 마치고